오전 8시 25분 산천어 낚시터 개장 5분 전. 표만 끊으면 끝난 거라는 착각.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산산이 깨졌다. 낚시터에 들어가기 위해선 또 한 번 줄을 서야 하는 것인데 온유월 엿가락 늘어지듯 그가 참 징하기도 길다. 이쯤 되니 부러운 인물 있다. 그렇다. 1등으로 줄 선 분이다. 수고하셨습니다. 처음 오신 거였네. 예? 네? 제일 어? 처음으로 1등으로 들어가시네. 1등으로 들어가네. 영광이네 그것도. 나 학교 다니면서 1등 한 번도 못 해봤거든? 네. 근데 여기서는 1등도 한번 해보네. 야, 영광이잖아요. 여기 맨날 1등 하냐? 맨날? 내년마다 여기서 1등 하시는 거예요. 아유, 와보면 왔었어요. 그러니까 1등 맨날. 아유. 긴장감이 감도는 낚시터 개장 직전의 상황. 다른 쪽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지. 모두들 삼천어 상봉을 목빠지게 기다리는데 바로 그 순간 잡았던 숨을 내뱉듯. 하지만은 저 안에 가서 찍어. 안녕하세요. 입장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낚시터 문이 열린 시각 오전 8시 30분. 1등 아저씨 달리기도 1등이시더니 얼음 구멍도 순식간에 뚫으신다. 어? 역시 이유 없는 1등은 없다. 근데 낚싯대를 막 넣은 찰나. 벌써 잡으셨어요? 몇 분 안 된 것 같은데. 막 나온 기억. 잡는데도 넘버원이시네. 그나저나 네가 산천어? 아니 진짜 반갑다. 알고 보니 요 녀석 송어 친척으로 일급 수 맑은 물에서만 노는 귀한 몸이다. 좋아. 그 사이 1등 아저씨 옆에서도 첫 낚시 성공. 또 다른 구멍이 있어 나잡아 잡시오 하고 속속 산천어가 올라온다. 땀 갖다 꺼내면 산천어니 낚싯대는 그저 뭐 거들 뿐. 제발로 온 거나 다름없네. 개장 5분 만에 3마리를 잡은 1등 아저씨를 주셔던 7번 카메라. 요상한 점을 발견했으니 사람들이 죄다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다. 이 중간중간에 또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. 네네. 활동 범위를 좁게 해야만이 그 고기를 낚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래서 가해 쪽으로, 그물이 쳐져 있는 가해 쪽으로가 가장 잘 됩니다. 산천어 잘 잡는 방법 하나, 낚시터의 가장자리를 선점, 산천어의 길목을 공략한다. 아, 이 학생도 길목을 아네. 잡았어요? 네. 특히 개장 직후에 얼음 구멍으로 산천어 승천하는 대천지가 벌어진다니 말 그대로 물반 산천어 반이다. 옆 팔딱이는 것 좀 보소. 아, 그리 아, 미안하지만 네가 오늘 저 희생 좀 빼주겠느냐? 변신 느끼는 짜릿한 손맛에 즐거움이 터진다. 됐어. 많이 잡으셨어요? 예. 우와. 늘 때가지고 못 써가지고 지금. 우와. 아우, 정말 많이 잡으셨네. 나다. 이거 다 갖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? 아, 우리 다른 이제 못 가져가 갖고 있다가 이제 혹시 또 주변에 이제 날아줄 수 있으면 좀 날아주고 그러고 가야 될 것 같은데.